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놓고 아주 큰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자,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이 혼란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징계를 보류하겠다. 자기가 당 대표니까 징계를 보류하겠다. 그렇게 셀프 보류, 자기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근거가 있나?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 이준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셀프로 징계를 못하는 권한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시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국민의힘 서로가 이 이준석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가 다 대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러하니까, 자, 그렇다면 옥새는 누가 지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옥새는 누가 지나? 그러니까 이준석은 징계위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은 자 국회에 들어가서 뭐 회의를 주재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이 당윤리위원회는 국가로 얘기하면은 법사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을 안정화하는데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자, 이렇게 비공개 최고회의 후에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일부는 적극 찬성을 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 날 11일 날 최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날 당의 이 모습이 갈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이 올 것인가? 자, 당 대표가 되면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준석은 자, 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자체를 참석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는 자 전체 다 윤리위원회 징계 여기를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당대표 권한은 즉시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는 것이라고 당연당규 해석이 그렇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겁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당대표가 권위된 경우에는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바로 11일 월요일부터 최고위원회 주재 권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셈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이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자꾸 자기가 이 최고위에서 이 징계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서 스스로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자, 셀프 사면에 대한 재측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인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향후 논란, 혼란의 수습의 키를 지었다 하는 해석,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준석 대표의 궐리가 아닌 사고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준석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되었을 뿐, 자, 이 사망 등의 유고사태에 따른 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리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김순례 전 최고위원의 경우도 이른바 5.18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최고위원회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준석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아예 그야말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자, 이준석은 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인데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자, 윤리 규정 중에 재심 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서 앞으로 열흘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수단과 방법, 권한을 다 쓸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앞으로 최고위를 소집해서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징계 결정 후에 주어진 열흘 내 소명 기간 중안에 최고위를 열어서 징계 처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게 되는 이 최고위원회가 자, 이준석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 말하자면 옥새 주인이 누가 주인인지를 가리는 최후의 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이준석은 징계를 통해서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었고 그리고 성상납이라고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이 범죄 혐의에다가 거기다가 증거인멸까지 더하고 있고 또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버틴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젊은 정치인가? 이게 청년 정치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 성상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동안 이준석이 보여왔던 당내 분란, 분탕질 여기에 더 이상 이준석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집권 여당 또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적어도 이준석이 대표로 할 만한 정당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보았던 계속해서 이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뭐 권력 투쟁하는 데서는 비치고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자기 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실태들. 자, 이제 제발 좀 끝내자 하는 이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들, 주로 2030 세력들인데, 자, 이 유튜브가 이 뭐 고발했다고, 그래서 유튜브가 의혹 제기했다고, 그래서 당대표를 몰아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도 그냥 신문 한 조각 났더라도 그게 사실이 맞다면, 사실이 부합된다면 그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야 되는 건데, 자, 이 젊은이들은 아주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그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거나 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편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마치 이준석이 큰 탄압을 받아서 쫓겨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준석이 빠지고 나면은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주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잘못은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려진 것이고 그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의원들은 뭐 윤리위원회 징계를 안 받았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 특히나 이준석은 당대표다.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나 큰 혐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 그 당에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이준석이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이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수법인 것 같고, 적어도 대표거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준석이 받고 있는 이 정도의 힘이라면 빨리 본인이 거취 결정을 하고 사과하고 차트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준석이 지금 구태 중에 구태를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이 50, 60, 70 세대들은 빨리 이준석이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 정도로 이준석에 대한 혐오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한 사유도 사유지만 그것보다도 이준석이 보여왔던 보수 정당에서의 정말 이 꼴불견 상황들, 더 이상 보기 싫다. 더 이상 이준석이가 분탕질한 것을 보기 싫다
하는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김종인은 지금 뭐 이준석 징계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지지율이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싸고 도는 사람들은 뭐 유승민이나 김종인이나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던 세력들 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언론들도 자 이준석과 마치 이 권성동의 대결인 것처럼 또는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대결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이준석은 자기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물러나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도 정말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더 이준석의 이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에 대한 혐오증을 느끼게 만드는 깊이 있게 만드는 깊이증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권성동 권한대행이든 어떤 체제든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같은 양다리를 거치거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본인이 큰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 빨리 물리치고 정당 공당답게 제대로 된 정당답게 내부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